엘베도 막히면 힘들잖아. 45분. 아, 45분 진짜 에바 세바 오바 세바고. 언제나 뭐다? 적당히. 적당이란 게 있어야지. 적당히. 원래 45분에 맞잖아. 우리가? 네. 우리가? 네. 어디? 이제 이제 바꿀 때도 됐지. 이제 고인데. 47분. 49분. 응. 괜찮지? 칼같이 끝내줄게. 49분. 49분? 응, 49분. 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마 5번 봐봐. 자, 5번 봐봐. 자, 좀 제대로 이제 뭔가 내가 두 교시 수업했잖아. 왜 머리에 남는 게 없지? 원래 이게 좀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아까 이랬고 이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하면 됐대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 아무 생각이 없어. 너네는 좀 어떠니? 너네도 아무 생각 없지. 자, 다음 함수. 자, fx가 있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리미트. 자, x가 2로 갈 때 자, x 빼기 2에 자, fx 빼기 f2가 몇이래? 자, 3이래. 자, 이렇게 된 상황이야. 곡선 fx가 fx가 몇 콤마 몇에서 2 콤마 f2에서의 접방이야. 자, 결국 내가 구하는 건 뭐? 접방이야. 그럼 접방은 어쨌든 내가 점 하나 기울기가 필요하고 지금은 누굴 줬냐면 위의 점이니까 접점을 준 상황이야. 맞니? 얘가 2 콤마 자 f2래. 그럼 난 누가 필요해? 기울기 f'2가 필요하지? 야, 다항 함수 미분 가능해 안 해? 자, 무조건 가능하다 했어. 그럼 잘 봐. 얘가 뭐야, 얘가? 얘가 f'이지? 자, 이 정도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돼. f'2가 뭐야? 3이야. 자, 미분 계수를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준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그지? y는 3x-2에 자, 얘는 자, 요게 중요해. 봐봐. 결국 이거거든. y는 3x-2에 더하기 f2지. 그럼 나 f2 찾으러 가야 되네. 자, 얘 미분값이 존재하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자, 0으로 가야지 부정형이 되고 그 결과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x를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2는 0이네? 뭐야? 미쳤나봐. 이거 왜 이렇게 썼어, 내가? 그냥 2예요. 그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다. 미안.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2로 보내면 f2 빼기 2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만 어떤 극한 값이 존재성을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f2가 뭐다? 자, 2라는 걸 알 수 있고 2 대신에 F2를 갖다 넣으면 F'이다. 그지? 자, 그러면 F2는 뭐야? 2야. 그러면 접선은 다 구했지? 이거 이해돼? 요거는 그냥 극한 계산만 좀 잘할 수 있었으면 그냥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저 어려움 없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6 한번 봐볼게. 얘들아 진짜 공부해야 돼. 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래. 자, 기울기가 주어졌네. 그냥 개꿀이네. 자, 그러면 y는 자, 2x의 3승 더하기 x 더하기 5야. 자, 이런 상황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는 게 이제 최종 목적인 접방이야. 자, 1번 봐봐. 나 접방 찾는 거야. y는 x 플러스 3과 평행화 돼. 자, 2번은 x 플러스 7, y는 0과 뭐 하대? 자, 수직 관계래. 뭐야? 야,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자, 봐봐, 얘들아. 얘랑 평행하대. 그럼 평행하면 누굴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의 값이 동일하다. 자, 여기의 기울기 값은 뭐야? 1이라는 거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선 수직 관계래. 수직 관계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얘들아? 뭐가 돼야 돼? 말해줘. 여보세요?
아니 진짜 몰라서 말 안 하는 거야? 쑥스러워서 말 안 하는 거야? 됐지? 이해돼? 진짜 된 거지? 나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똑같아. 지금 주어진 경우가 뭐가 주어진 것 뿐이야, 얘들아? 자,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각각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너 접방 찾을 수 있어, 이 말이야. 야,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어떤 애가 있어. 근데 기울기가 1이 되는 게 있대. 맞아? 그럼 얘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접점이 없기 때문에 접점을 뭐 하라고 했지? 자, 설정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여기가 A, 자, FA야. 그러면 이 M값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F'A랑 똑같은 거 맞니? 진짜 이해되는 거지? 천천히 따라와. 자, 그럼 얘를 미분하면 Y'은 자, 6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자, X가 A를 집어넣으면 자, 6의 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1이 되는 게 필요해.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면 0이니까 A는 뭐여야 돼? 자, 0이어야 돼. 이해되니? 됐어? 그럼 다 찾았지 뭐. 그럼 여기 점에 잡히면 뭐였던 거야? 0, 0 집어넣으면 5였던 거 맞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얘는 미분계수야. 얘가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어야지 F0을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럼 Y는 기울기 1짜리에 자, X 빼기 0 더하기 5. 그럼 Y는 X 플러스 5가 1번의 정답이네. 자, 2번은 여기다가 A, 여기 B라고 할까? 수직이 되는 거. 여기가 B점이라고 하자. B. 야, 그럼 여기서의 접선을 딱 구했는데 기울기가 몇 자리? 7자리가 나왔다 이 말이야,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가 7이 되는 누굴 찾아야 돼? B점을 찾아야 되지? 그럼 6B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러면 6B제곱은 6이 되니까 B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였던 거야? 자, 두 개였던 거야. 여기 이해는 돼? 진짜지? 된 거지? 어, 그럼 보자. 근데 잠깐만. 자, 구하자. 그럼 B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자, 1일 때 B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요? 자, 마지막 건 노렸어. 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2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5니까 5에서 3을 빼면 2지? 그러면 얘는 점이고, 점이야, 점이. 그리고 여기서 점은 1 집어넣으면 5, 6, 7, 8. 1, 8이 되네. 그럼 여기서 접방 어떻게 구해? 길기가 몇 자리? 7자리. 그럼 얘는 Y는 7,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 전개하면 되고, 두 번째는 Y는 7에 X 빼기 1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전개하면 답 나오니까 딱히 설명은 안 할게. 됐지? 됐어? 그러니까 B점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도 있고. 왜 이래 갑자기? 자, 7자리가 여기. 7자리가 여기 있잖아? 여기도 길기가 7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B값은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여기 B값은 1이었던 거지. 그지? 수식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보면 될 거니까 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접선도 직선이다. 항상 기억해. 접선도 직선이야. 직선에 기울기가 필요한데 기울기는 무조건 미분계수야. 미분계수는 어디서? 접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필요하니까 접점이 있으면 이용하고 접점이 없으면 잡자 이거밖에 없어. 그걸로 문제 다 푸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마플 7번 한번 봐보자. 그래도 지금 진도를 빨리 내가 가고자 하는 데까지는 가야 되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해도 이해해줘. 우선 접방은 끝내야지. 접방 끝내요? 무조건 끝내야지. 그래야 너네가 또 숙제 해볼 거 아니야. 기가 막히게. 그리고 평균과 정리도 오래 안 걸려. 평균과 정리 배워봤지? 오래 걸렸어? 그지? 금방 해. 평균과 정리.
왜 갑자기 흐름을 끊으시죠? 마님? 이미 끊기셨어요. 안 끊, 지금 완전 좋아. 살짝 끊긴 게. 안 된다고! 완전. 나 그림 그리고 있어. 빨리 갔다 와. 자, Y는, X제곱 플러스 3X 위에 점이 있대. 자, 그래서 우선 그림부터 그릴게. 자, 요렇게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꼴이고, 얘가 이 점을 지나야 되네. 자, 그리고 어떤 점 P가 있는데, 자, 요 말이야. 봐. 요, 어디 갔어? 예? 갔어? 예. 언제 갔어? 지도세도 없이 가네? 자, 요, 어? 아, 그래? 미꾸라지야.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든. 그러니까 A가 1,4고 B가 여기래. 마이너스 3,0이야. 자, 요 상황이야. 자, 1,4와 이 곡선 X축의 음의 부분. X축의 음의 부분은 여기지? 여기 말하는 거야, 이쪽. B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대. 자, 그럼 봐. 자, 그럼 내가, 자, A, B가 설정된 상황에서 잘 봐. P라는 점이 곡선 위에 움직이는 점이라고 돼 있지, 얘들아. 잘 들어야 돼. P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이는 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삼각형을 두 개 정도 그려놓을게. 자, 그래서 P점은 우선 하나는 여기 있다고 하고, 자, 하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럼 P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자,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지? 그럼 만약에 P점이 여기 있다면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면 돼? 자, 이렇게 그리면 될 거야. 그지? 그럼 P가 움직이면 당연히 삼각형의 모형도 바뀔 거라는 생각을 우선 해야 될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자, 어쨌든 한번 봐보자. 자, 요런 상태인데 삼각형 AP의 넓이가 뭐가 돼야 된대? 자, 최대가 돼야 된대. 자, 삼각형 A, P, B의 자, 넓이가 뭐가 되는? 가장 커지게끔 하는 자, P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P의 점이 A 더, A, B거든? 근데 A 더하기 B를 찾으라니까 가장 최대가 되는 값을 궁금해 한 게 아니라 가장 최대가 되는 뭐? 최대가 되는 뭐?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점을 찾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그럼 삼각형은 넓이가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곱하기 자, 높이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야, 그러면 밑변을 누구로 설정하는 게 좋아? 고정시키는 게 좋아. 자, 움직이지 않는 게 단 하나 있어. 뭐가 있지? 자, A랑 B의 거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 고정된 점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밑변을 선분 AB에 대한 길이로 한번 잡을게. 자, 그러면 잘 봐. 2분의 1은 고정된 숫자. 자, 밑변도 고정된 숫자. 자, 그럼 P가 움직이면서 자, 뭐가 달라지는 거야, 지금? 뭐가 달라지고 있어? 높이의 길이가 자, 달라지고 있는 거 맞아? 그지? 자, 그러면 누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이 높이가 변화하고 있는 상태야. P가 움직이면서. 이해되지? 그럼 얘가 가장 커지려면 결국은 높이가 뭐한? 가장 커지는 순간이 필요한 거 맞아? 자, 그럼 봐. 결국 거리라는 건 사실 있잖아. 이런 거야. 자, 만약에 P야. P가 여기야. 그럼 얘랑 얘랑 거리는 무슨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 점을 지날 때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점과 사이의 거리랑 또 똑같은 거지. 이거 이해돼? 만약에 평행한 두 선이 있어. 그럼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 선들은 다 길이가 어때? 똑같은 거지. 그럼 봐. 내가 어떤 이 노란색이랑 자, 이렇게 보면 돼. 와, 이거 너무 좋은 게 여기 있네. 자, 봐봐. 이게 직선이야. 자, P가 얘가 내려가면 여기가 교점이지. 그럼 이 점에서 거리는, 높이는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봐도 돼?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내리면 어때? P가 움직이는 꼴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을 밑으로 내렸을 때 이 곡선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무조건 만나야 돼. 왜?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잘 봐. 얘랑 평행선이 내릴 때마다 지금 높이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지고 있지. 그러면 커지고 커지다가 커지다가 자 여기 피가 쭉 따라오고 있어. 커지고 커지다가 어디까지 커져? 어디까지 커져야 돼? 딱 한 점에서 만날 때까지 커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그거보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안 되는 거 잘 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자, 곡선이 있어. 자, 어떤 직선이 있어. 맞나 안 맞나? 만나지. 계속 올려. 맞나 안 맞나? 만나지. 만나 만나 만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걸 뭐해? 우린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지 않아? 2차 곡선일 때? 그럼 접하는 순간이 있어. 그걸 벗어나면 어때?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곡선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럼 내가 아까 말한 직선이 움직일 때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뭐 하는 순간이어야 돼? 이 직선과? 그래, 접하는 순간이어야 돼. 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이 거리보다는 얘가 접하는 순간의 거리가 훨씬 더 긴 거 아니야? 이거 납득할 수 있어? 진짜지? 따로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한다? 됐어? 그래서 직선을 내렸을 때 뭐 하는 순간에 딱 접하는 순간에 값이 높이가 뭐가 될 거다? 최대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나는 이 높이가 변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다는 건 접선이 아니라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쭉 올렸을 때 뭐 하는 순간의 점이었던 거야? 접하는 순간의 점이었던 거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노란색을 쭉 내렸더니 마지막 이 점에서 접했다고 해보자. 됐어? 그럼 여 상황에서 이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 거 맞니? 거기까지 이해돼? 왜 높이가 가장 최대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진짜야? 자, 그럼 간다. 나는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야? 넓이 구하는 거야? 아니야. 최대가 되는 점을 찾는 거거든? 자, 그럼 최대가 되는 점의 조건이 뭐였어? 조건이 뭐였어? P점에서 뭐 해야 돼? 접선이 누구랑? AB와 뭐 해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야.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쭉 내린 거지. 그럼 얘 기울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얘가 뭐 하는 순간이 필요한 거야? 접하는 순간에 P점이 필요한 거야. 이거 이해되니? 야,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할 거니까 AB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벙지면 안 되는데? 기울기 어떻게 구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진과요. 그래, X진과. 얘들아, 왜? 기분이잖아. 평균 변화율. 평변인데 그걸 짜고 줄이면 뭐가 됐어 그게? 순변이 됐고 그 순변을 뭐라 했지? 미분계수라 했잖아. 원래 기울기라는 건 X가 증가한 것분의 Y의 증가한 비율이야. 맞지? 이거 이해되지? 야, 그럼 AB의 기울기는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맞아? 그럼 X끼리 빼면 뭐야? 4분의 Y끼리 빼면 4니까 자 1이 된 거야. 근데 나는 뭐가 찾고 싶냐면 이 직선이 어떤 접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기울기도 있고 이 점에서 기울기도 있고 이 점에 기울기 있고 이 점에 기울기도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점에서 기울기가 뭐가 되는? 노란색과 같아지는 순간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F'에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뭐가 돼야 돼? 자,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자, 2x 플러스 3이고 x는 a일 때 그 결과가 1이니까 자, 2a 더하기 3이 1이어서 자, a 값은 뭐야? 자,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아, 찾아봤더니 이 p의 값은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값은 뭐야? 자, 2다 라는 걸 알려준 거지. 둘이의 합은 자, 1이다 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어떤 직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접선을 찾을 때는 기울기가 뭐 해야 된다? 평행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돼? 됐어? 그래서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곡선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아지는 점이
최대가 되는 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조금 어려운 말을 쓰긴 했지만 조금 이해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됐니? 진짜 된 거지? 몰라?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절대 안 돼. 모르면 안 되고. 야, 이거 왜 접해야지 최대가 되는지 아는 거니, 너네? 아는 거지, 진짜로? 진짜로 아는 거지? 나 설명 안 해도 돼? 네. 아, 알았어. 원래 준비했거든, 그걸. 이거 다 준비했잖아. 접하는 순간을 원을 이용해서 접할 때 이런 걸 다 해왔는데, 딱히 뭐, 알았어. 우선 진도 빼자. 나중에 필요하면 해줄게. 자, 마팔. 마팔 보면, 자, y는 x제곱 플러스 1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래. 자, 지금 유형이 마 7도 그래. 마 8도 그래. 이 유형이 뭐야, 그냥? 얘들아? 거리야, 거리. 거리 유형이야, 거리. 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거냐라. 그럼 봐. 곡선이 있어, 얘들아. 곡선 있고, 자, 접선이 있대. 아, 접선이 아니라 직선이 있대. 자, 그럼 잘 봐봐. 이 위에 어떤 점이 있다는 거야, 점. 점. 어떤 점으로부터 직선, 야, 거리는 무슨 거리야, 항상? 거리라는 건 최단 거리야. 최단 거리는 수직으로 내려 꽂아야 돼. 자, 어떤 점에서 이 직선까지 뭐가 있어? 자, 거리가 있을 거지. 근데 이 점에서는 거리가 얘고, 이 점에서는 거리가 얘고, 자, 이 점에서는 거리가 얘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 어떤 수많은 점이 있는데, 이 직선과의 각각의 거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이야, 우선 첫 번째로. 이거 이해는 됐어?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 거리가 뭐 해줘야 된대? 가장 짧아져야 된대. 그럼 똑같은 말이야. 이 직선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위로, y축으로, 처음으로 만나게끔 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이란 거지. 접하는 순간. 그럼 얘를 좀 확대해 보면 접하는 순간 있고 한 점에서 자 이런 식이 될 거야. 그지? 자 그럼 봐봐. 자 얘는 항상 거리가 어때? 여기가 거리지. 직선과 직선 사이. 자 봐. 실제 거리는 여기지. 그게 여기인 거 맞아? 딱 접하는 순간? 야, 근데 접하는 순간에서 점이 멀어지면 여기 뭐가 생겨? 추가적인 거리가 생기는 거 맞아? 그러면 결국은 최단 거리가 된다라는 말은 어느 순간에 발생한다? 접할 때 발생한다 이 말이야. 이해돼? 근데 결국 접하는 선과 얘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평행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가 돼야 돼 얘들아. 어떤 직선과 곡선의 최단 거리는 이 직선을 하나없이 올렸을 때 처음으로 만나게끔 되는 순간에서 접선과 뭐하다? 거리가 일치한다라는 거야. 왜냐면 그 순간을 넘어가버리면 이 점에서 만나는 거지 얘들아. 그럼 거리가 어떻게 돼 얘보다? 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게 자명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 말뜻을 이해했니? 됐어? 그러면 결국 나는 이거의 기울기와 누가? 얘가 같아지게끔 하는 뭐? 순간의 점이 필요한 거야. 그럼 똑같은 말이다? 몇 번이랑 똑같아? 우리 앞에서 기울기가 주어져. 이건 똑같은 거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 근데 이거를 최단거리라고 바꿔놓은 거지. 근데 사실은 같은 문제야. 이해는 돼? 그러면 이 직선이 지금 뭐냐면 y는 2x-1이거든? 그럼 얘 기울기가 이제 2짜리지. 그럼 얘도 기울기가 몇 짜리라는 거야? 2짜리가 되는 이 점을 찾아봐라 이 말이야.
그럼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모르니까 뭐 해야 돼? 잡아야지. 모르잖아. 잡잖아. 그러면 누가 f'에 x가 언제일 때 a일 때 2가 되는 a값을 찾아라 이 말과 똑같다.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y'은 뭐 해야 돼? 2x 되는 거 맞지? 여기다가 a값을 집어넣은 게 뭐여야 돼? 자, 2여야 돼. 그럼 2a는 2니까 자 a값은 뭐다? 자, 1이다. 아, 언제 접하는 거야? 기울기가 2가 되는 게 1일 때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끝났지? 최소값을 구하래. 야, 우리가 아는 거리 공식 뭐뭐 있어? 거리 공식? 점과점. 그래, 점과점. 그 다음에? 점이랑 직선. 그래, 그거밖에 없는 거야. 직선과 직선은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고 직선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때리는 거야. 그래서 점을 찾았던 거. 그럼 얘가 1, 뭐야? 1, 여기다 1 넣으면 2 되는 거 맞아?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d는? 얘를 넘겨야지, 이렇게. a제곱, b제곱, 루트에 점 집어넣고 점 집어넣은 거. 절대값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뭐야? 루트 5분의 자, 1이 최소값이네. 됐지? 아, 시간 왜 이래? 자, 9번. 9번 봐. 야, 힘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 12분도 못 참아? 어? 어? 12분도 못 참아? 하루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지. 12분도 못 참아? 말이 안 되잖아. 어? 하루 24시간인데? 얘들아, 12분만 집중 빡 해봐. 자, 곡선 밖에 한 점의 곡선에 그은 거래. 잘 봐. 곡선이 있어. 어떻게 생긴지 몰라. 자, x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 나중에 이거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프. 그래프, 야, 미분 왜 배우는 거야? 모르지. 왜 배운다고, 미분? 대학 가려고. 맞다, 이게.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프 그리려고. 결국 미분은 그래프 그리려고. 이 새끼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분하는 거야. 이해 못 하겠지만. 자, 그럼 봐. 얘가 있는데, 자, 0,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대, 여기에. 자, 이 점에서 뭘 그었대? 접선을 구할 때. 자, 접선을 구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야, 이건 너무 쉽다, 진짜. 아니야? 너무 쉽지? 야, 곡선 밖에 점을 줬는데 접선을 구하래. 그럼 접점을 뭐 하라고? 구하라고. 잡으라고. 잡으라고. 모르니까 잡아야지. 그러면 자, 어우, 접선은 접점과 접점에서 뭐가 필요해? 기울기 f'a가 필요한 거 맞아? f' 구해야 되니까 얘 미분해야 돼.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1에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자, 이값 집어넣어야 돼. 자, 이 새끼 왜 이거 미분 이렇게 빨리 해? 이건 니네가 빨리 익숙해져야 돼. 응? 자, 그러면 3a제곱 마이너스 1이 누구였던 거야? 기울기였던 거야.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접선을 만들 수 있지? 뭐야, y는? 기울기에 x 빼기 점 더하기, 자, y점인데 y점 여기다 집어넣어. a3승 마이너스 a 더하기 1인 거 맞아? 자, 근데 요 놈의 자식이 무조건 어딜 지난대? 0,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지난대. 그럼 x에다 0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마이너스 1은 0 넣으면 마이너스 3a 3승 플러스 a 플러스 a 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3승. 아, 자, 넘기면 마이너스 2 띵띵 1. A는 1이 나오네. 그럼 A는 1이니까 얘가 1, 뭐였던 거야? 1, 1, 1, 1이었던 거야. 그럼 접방 찾으래. A 대 1 넣으면 끝나. Y는
1르면 2. x 빼기 1 더하기 111. 자, 1.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이제 너무 쉽다, 야. 너무. 유형 잘 나눠놔, 얘들아. 너네 개념 정리만 하고 문제 안 풀어보고 그러는 거 맞지? 어? 개념 정리만 하고 유형, 문제 안 풀어보고 그런 거 맞지? 어? 열심히 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마풀 9번 했어. 오늘 같이 했어. 그럼 집에 가서 안 풀어보는 거 맞지? 당연하지. 뭐 이제 가서 풀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진짜. 날 좀 놀래켜줘 제발. 놀래켜달라고? 어. 어? 어? 열심히 해서 좀 놀래켜봐. 야, 너 뭐야? 너 언제 해봤어? 이런 걸,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에? 다 했다고? 정말? 아, 항상 오늘도 이런 느낌이지. 오늘도 못했구나. 쌤, 제가 일찍 왔을 때 막 기절하시고. 그래, 나 깜짝 놀랐잖아. 얘 뭐야? 이게 왜 왔어? 일요일날 오라고 했어. 갔을 때도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 내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들아. 변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또 그러면 저 하고 있어요. 뭘 해? 어? 달라진다. 작은 변화가. 특히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럼 딱 티가 나. 티가 나고 태가 나지. 어? 아휴. 이것들 진짜 좁힐 수도 없다. 두 공선의 공통적인 접선. 어? 괜찮아. 정리는 할 거야. 괜찮아. 셧다운 마우스에. 자, 두 곡선의 공통 접선. 아, 글씨도 이제 잘 안 써져. 자, 공통 접선이야. 두 곡선의. 자, 공통 접선은 크게 두 가지가 돼.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접점을 공유할 때. 아, 이 그림이 오늘 왜 이러냐, 진짜. ynfx, ynx. 자, 두 함수가 뭐 할 때? 내가 뭐라고 했지 지금? 접점을 공유할 때. 접점이 같을 때. 난 공유한다고 쓸게, 그냥. 같이 쓴다, 이 말이야. 야, 그럼 다른 경우는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어, 아주. 자, 이렇게 된 경우야. 접한다라는 게 사실 뭐냐면 접선을 공유한다는 거야. 접선을.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아, 왜 이렇게, 왜 이래 오늘. 아, 됐지. 어, 됐지. 근데 여기서 꼭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돼. 어떻게 그어도 돼, 얘들아? 자, 이렇게 걸어. 얘로. 어때? 깔끔하지? 네. 어, 됐지. 자, 이때는 접점이 서로 어때?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접점이 다르다고 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두 공성의 공통접선이라는 건 접선이 하나다라는 말이지 그게 꼭 만나야 된다는 말은 아니야. 그래서 접선 공통, 공통접선인데 왜 자꾸 접선 공통이라고 그러냐. 공통접선은 두 가지야. 뭐일 때? 완전 만날 때? 떨어져 있을 때. 그럼 당연히 그 두 개의 조건이 나뉘어 있으면 당연히 구하는 방법도 다르겠지. 지금 4분 남았어. 아, 괜찮아. 아, 오, 포미니. 포미니. 자, 미쳤나봐, 진짜. 자, 접점을 공유해. 자, 그러면, 자, 접점을 뭐, 접점이 뭐하고? 같고. 아, 이거 어떻게, 지금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자, 봐. 아, 그냥 해. 해. 괜찮아. 여기가 A, 자, B라고 할게. A, B를 두 곡선에 집어넣으면, A, B는 두 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지? 그리고
그 점에서 뭐가 기울기 값이 뭐해야 돼? 같아야 돼. 왜? 접하니까. 접선은 하나잖아. 그럼 이 하나인 직선을 공유하니까 이 점에서 기울기 값과 이 점에서 기울기 값이 뭐해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되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긴 점이 다르지. 얘가 A, B라고 하고 여기를 A, FA, 여기를 B, FB라고 할게. GB, Y는 GX. 아, 다음에 다시 해야겠다. 뭔가 졸라 급한 느낌이야. 돼? 네. 자, 그럼 얘는 뭘 이용할 수 있어? 결국 야, 문자가 두 개잖아. 그럼 식이 무조건 두 개 필요한 거야. 자, 이건 식이 어떻게 두 개야? 왜 몰라요? 왜 도리도리야? AB를 여기 여기 집어넣을 수 있지? 하나 나오지? A 프라임 값이 뭐야 돼? 같아야 돼. 하나 나오지. 그럼 얘는 어떻게 두 개 구해? 이거야. 내가 아까 그런 말 생각 안 나? 저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지금 점 두 개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누구의 기울기지? 직선의 기울기인 거야. 그럼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F'A와 G'B랑 같아야 돼. 그럼 이렇게 식 하나 나오지? 이렇게 식 하나 나와. 두 개야. 야, 얘네 참 웃겨. 얘 끝날 때 되잖아? 홍을 잘해. 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니면 이 새끼 끌 거거든. 2분 남았잖아. 이제 거의 1분이에요. 진짜. 이해되니? 네. 제발 꼭 기억하고 있어. 야, 그 다음에 그 1번에 2번 봐봐. 서로 모순 상태에서 만난대? 수직인 상태에서 만난대. 자, 무슨 말이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자, 특수 케이스인데 여기서 접선은 접선과 여기서 접하는 접선이 서로 무슨 관계래? 수직. 야, 그러면 얘는 똑같은 거지? 네. 근데 뭐가 다른 것 뿐이야? 얘가 기울기. 바뀌는 거야. 기울기의 뭐가? 곱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조건이. 나머진 다 똑같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이가 없다, 야.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 네. 딱이지? 네. 1분 남겨놓고.